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날씨가 좋습니다. 저도 좀 젊게 나왔는데 이 줌을 가지고 혹은 웹엑스를 가지고 혹은 구글 미트를 가지고 MS 팀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 스튜디오라는 경상대 최우수 졸업 예정자 박정현 씨가 와서 실습생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지금 이제 사회 첫 발을 내딛고 있는데 학교에서 배운 방송과 또 지금 세상이 또 이렇게 변해서 우리 달인과 같은 데서 어떤 걸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씨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미디어를 했죠? 네, 디자인과를 나와서 디자인과. 네, 디자인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이 여러 가지 이제 포토샵서부터 그래픽서부터 뭐 다 하는데 많은 재미있는 인생을 살도록 제가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그 방송에는 많이 배웠겠지만은 첫 단계는 스튜디오로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줌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면 줌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니까 방송 스튜디오로 가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그 다림에서 그동안 뭐 박인지 아나운서가 하는 그 날씨 방송이 있는데 큰 스크린이 나오잖아요. 거기다 네. 날씨 정보를 보이면서 이렇게 설명하던 것 같이 이제 모든 선생님을 박인지 아나운서처럼 해야 되겠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GPD라고 뒤에 그 지 팀장님이라고 유명한 지금 이제 본부장님이 높으셨잖아요. MBC 그분 기획을 다 하는데 거기 이제 박 디자이너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디자이너가 그래픽을 만들어서 그날 그날 만들어서. 팀이 촬영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에 9시 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줌 온라인에서는 이제 매일 방송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거기에 지금 학교에서 배운 것 같이 그런 일반적인 스위치 믹서를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가 이번에 그 방식은 자, 그런 그 높으신 분들이 하는 PD가 하는 카메라 기술자가 하는 카메라맨이 하는 방송 장비 스위칭하는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 우리 아무것도 안 만지는 거죠. 네. 자동으로 이제 조금 빨리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냥 데모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 이제 강의를 하다가 여기에 이제 이 포인터로 이렇게 가게 되면 선생님 저기를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포인터가 나갔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터가 여기 올라가면서 이 장면을 모든 스마트폰 사람들은 저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장면 학교실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를 이제 보인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 저기 포인터를 보면은 전부 거기를 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선생님 포인터를 탁 하면은 실제 포인터입니다. 이게 실제 포인터를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다가 설명을 선생님 많이 하시다가 이렇게 가서 자 여기 좀 보자 이렇게 가면은 포인터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다음 장 하면 넘어가는 게 이제 작동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장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셔서 하는 거는 파워포인트 여기다 넣고 똑같이 프로젝트 하는 것처럼 가는 가상 교실을 만든 겁니다. 이 교실은 그냥 그래픽만 교실이 아니에요. 교실 안에서 움직이는 걸 전부 방송 PD가 하듯이 카메라맨들이 움직이는 것 같이 카메라 지미집 엔지니어가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선생님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교실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제스처를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본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저 똑똑한 컴퓨터한테 그 기능을 넣어야 되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인공지능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만들었는 세계 최초의 한국의 거북선 같은 제품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그 여기는 이제 이게 줌이 나오잖아요. 여기 줌이.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정유 씨 그 핸드폰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말씀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저 위에 10명이 들어와도 여기가 되니까 이쪽에 학생들을 보면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선생님을 보면서 아름다운 스튜디오를 본다. 이게 기본적인 줌을 가르치기 위한 줌 교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커피숍으로 와서 회의하자 하는 사람도 많지만 커피숍으로 오지 않고 교실로 오라고 그럴 때는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줌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는 줌을 가지고 미팅을 할 때는 오케이 줌만 쓰면 돼요. 근데 줌을 가지고 수업을 하려면
교실이 필요하다. 그 교실이 바로 이 우리 아이스튜디오 교실이 되고, 그 교실에 오면 카메라맨들도 있고 방송 장비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PD도 있는데, 그걸 다 아이스튜디오 안에 있는 인공 PD, 인공지능 PD, 인공지능 카메라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첫 단계, 이제 스튜디오 오세요 하는데, 선생님이 MBC도 9시 뉴스데스크 나가는 거, 뭐 TV조선 뉴스데스크 다 다르잖아요. 네. 그 느낌의 교실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뒤에다가 이 장비는 단지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 교실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벽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벽을 이렇게 바꾸면은 다른 벽이 여기에 생기는 겁니다. 뭐 엄청난 벽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저런 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또 이렇게 키워지면은 저런 교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 조정이 다 이 장치 안에서 다 되게 하고 키워주고 줄여주고 되니까 특별한 디자이너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서 이 컬러도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은 약간 푸르스름하게 이제 되게 되는데, 이런 방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가 변경된 강의를 하면 또 다른 분위기가 된다. 물론 이제 바닥도 마찬가지죠. 바닥도 뭐 이런 걸 바꿨다 저런 분위기가 되고, 책상도 마음대로 바꾸면은 다른 책상도 이렇게 나오면서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컬러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크기도 조정할 수가 있다. 이런 방식에 의한 아주 그 원터치로 쉽게 만들어서 이걸 하고 저장하면 다음에 선생님 오면 이것만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줌으로 가고 있고, 지금 하는 것처럼 페이스북 방송이 라이브로 되잖아요. 이걸 편집하고 녹화한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코비드 후에 나오는 새로운 문화, 즉 그 온라인 수업, 온라인 스튜디오로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수업을 듣는 스마트폰, 지금 저 얼마나 깨끗하게 나옵니까? 저기 나오는 스마트폰 수업이 지금 정윤 씨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나냐 보면, 저거는 핸드폰에 명확히 나오잖아요. 네. 제가 이제 어떤 테스트를 많이 하느냐면, 저 방식을 그냥 교실의 프로젝트에 쏘게 해요.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서. 네네네. 그러면 학생들이 저것만 보고 있으면, 거기만 보고 있으면 돼요. 선생님 몰려 칠판 몰려 안 해도 거의 극장처럼 나오는 거죠. 지난번 이제 우리나라 최대의 아시아 최대 쇼라고 하는 AR VR 엑스포 지난번 한번 오셨죠. 네. 저희 카이스트 할 때 그때 그 컨퍼런스장 두 군데는 이걸로 그냥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 한 4,500명이 스크린에 강사가 저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는 걸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이제 강사 얘기할 때 강사 얼굴이 커지니까, 강사 커질 때 이 그 강사가 앞을 보고 얘기하면 그 화면에는 강사 눈이 거기 앉은 500명을 전부 쳐다보는 것처럼 나와요. 그걸 이제 동시 눈맞춤 수업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것보다 멋있다, 멋있게 된다, 교육 효과를 더 좋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나는 이 방식으로 이 소위 텔레클래스, 이걸 가진 수업, 그걸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여기서 이거 보는 것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돌아가시면은 이 다림의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는 복음을 전파해서 네. 우선 한국 영상대부터 네. 멋진 방송하겠다고 네. 이렇게 하는 사도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런 겁니다.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영상대 설치는 언제? 영상대 이제 좀 여러 가지 방송과 스위치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아마 조금 회사가 지금 너무 바쁘잖아요. 이 전쟁이 터졌으니까 네. 빨리 각 나라에 이걸 해결해 주는 게 되면 학교도 다 할 예정에 있고, 참고로 이제 자막 같은 것도 자동이죠. 이 자막 넣는 거 다 편집해서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이 파워포인트, 여기 있는 파워포인트에 있는 글씨가 여기에 자막이 나오게끔 해서 뭐 여기 써있잖아요. It is time for you to record broadcast level, 영상 방송급 퀄리티의 강의를 네. 녹화하고 어느 교실에서나 이걸 가지고서 쓰게 되면 녹화, 방송, 나중에 도서관감이 있는 그런 강의가 돼서 이것이 그 누구나 보게, 지금 뭐 페이스북 나간다는 건 누구나 보는 거죠. 페이스북 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기술이 있다.
이 장비는 싼 거는 한 2천만 원, 좀 이제 고성능은 한 5천만 원, 더 높은 방송용 한 7천만 원 되는데 한 대를 놓으면 지금 우리가 뭐 지금 한 10분 했나요? 그런 방송을 하는데 이 정도 비디오를 편집하고 제작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700, 800만 원 줘야 됩니다. 촬영, 편집, 제작해도 이렇게 안 나오죠. 그렇죠. 네, 프리미어 편집 가지고는 뭐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이머시브한 게 되고 이거하고 일반 무크 강의의 차이는 무크 강의들은 교실을 찍은 것 같은 느낌 혹은 그냥 파워포인트에다가 말리 나오고 했다면 이거는 정말 수업을 강의를 그렇게 만든 게 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한번 하게 되면 다시는 같은 강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 교실에서 하는 강의를 천 군데 교실에 보게 해도 된다. 또 줌으로 연결하면 양방향으로 대답하고 질문하는 거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게 되기 때문에 줌이나 웹엑스나 구글 미드업이나 마이크로 팀스 같은 곳에 교실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그것은 팀스하고 구글 이런 것들은 이 온라인 교실이긴 한데 온라인 커피숍 같이 미팅하는 데고 지금 이거는 온라인 클래스룸 스마트 클래스룸을 만드는 이제 그런 장치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방송 녹음을 좀 짧게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정신이 알려드리고 또 다림의 이제 사도가 돼서 전 국민, 전 세계인들이 이거 사용하겠고 네.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